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글리터를 이용해서 쉽게 포인트 줄수 있는 아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울러 파우더 이렇게 세 가지 색깔, 다른 색깔로 사용해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젤코코 101번 글리터 젤 이거 이용해서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되게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여가지고 손님들한테 사용하시기가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베이스 미경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 붓을 먼저 한번 깔아줄게요. 필수 붓을 덜 때는 자, 여기서 빼서 입구에서 그냥 살짝살짝 이렇게 돌려주셔야지 이렇게 입구에다 다 묻혀버리게 되면 안 되세요. 자, 그래서 손톱에다가 올려놓고 얘를 조금 성격이 급하신 원장님들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얘를 조금 천천히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시면 당연히 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리고 손톱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구멍들이 나 있어요. 거기에 얘네들이 쏙쏙쏙쏙 들어가려면 베이스질을 이렇게 브러쉬를 많이 해주셔서 베이스가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빛을 이렇게 비춰 봤을 때 모두 다 발려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핀큐어로 살짝만 이렇게 빛을 쐬어주면 금방 이렇게 이제 굳어요. 각큐어라고 하죠. 그래서 잠깐 큐어를 다 해줘서 하나하나 바르고 그런 다음에 물큐어를 해서 들어가세요. 자, 그런 다음 저희가 필요한 브러쉬는 실린더 브러쉬. 자, 실린더 아트 브러쉬 6호를 이용해서 자, 지금 필수 붓이 미경화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펄 파우더를 이용해서 여기 올려줄 거예요. 자, 여기에 요거랑 허니콤 이용해가지고 같이 올릴 거예요. 101번. 저 되게 많이 썼죠? 샵에서 진짜 많이 써요. 얘는 그냥 효자. 되게 많이 빨리 글리터 툭툭툭툭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라서 너무 편해요. 콘툴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희 허니콤 시리즈 12개인데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실린더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그냥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 내가 원하는 색깔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려주면 얘가 펄이 얼마나 얇은지 얘가 이렇게 확 커버가 돼요. 이제 손톱에다가 프렌치를 하면 자, 밑에 껌안 보이시잖아요. 여기. 그죠? 이렇게 여기다를 더 쳐주면 껌이 안 보이죠, 밑에. 약간 얘가 프렌치나 이런 걸 바르면 그냥 라인대로 올려만 주면은 완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아이예요. 자, 여기도 내가 원하는 컬러. 이렇게 그냥 톡톡 쳐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런 거를 어디다가 뚜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놔두고 얘를 이렇게 쓸어요. 그러면 얘가 톡톡톡 떨어지는데 자, 보세요. 얘가 떨어지는 것도 별로 떨어지는 게 별로 없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손톱에 다 붙어버린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자가 너무 고와서 그냥 다 달라붙어서 요철이 아예 없어요. 옆에서 봤을 때 올라간 게 없이.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이렇게 하고 그냥 탑을 해도 옆에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 왜냐면 너무 얇아서. 이게 조금이라도 두께가 있으면 사실 여기 우리 리프팅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요거는 뭐 브러쉬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오발. 오발롱 7번 브러쉬. 얼마나 많이 썼으면 이렇게 더러워요. 이런 더러운 브러쉬. 근데 뭐가 진짜 안 상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101번 코코글리터 젤을 내가 펴려고 하는 것보단 조금 가운데로. 왜 가운데로 해야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로 했어요. 그럼 얘가 빡빡하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스펀지를 이용해서 얘를 톡톡톡톡톡톡 쳐주면서 옆으로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톡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얘가 젤의 양은 스펀지가 먹고 글리터가 선명하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를 많이 먹였으면 브러쉬로 얘를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글리터를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밑에 있는 펄이 움직이질 않죠. 막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세해서 미경화에 다 달라붙었기 때문에 얘가 위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리터를 이렇게 해주면 요철이 거의 없죠. 이거 메운다고 또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허니콤 시리즈를 올려주면 돼요. 동그라미가 많으니까 또 동그라미를 올리면 또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약간 요 트라이앵글 세모 모양을 사용을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는 왜 케이스 안 주냐고? 약간 그게 제품이 봐요. 이렇게 하나만 올려도 반짝임이 이렇게 큰데 제품을 좋게 만들고 케이스는 진짜 다이땡에 가가지고 사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얘가 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한 복사 계속되고 정말 많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아무 글리터에다가 다 그냥 넣어주면 다 아트가 되는 애인데, 사실 케이스도 그런 제품 비용에 다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다이아미에서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원장님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런 질문을 하면 되게 당황한답니다. 뭐라, 그리고 왜 영업사원 없냐고 물어보고 하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저한테 전화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되게 친절하게 많이 설명해 드리잖아요. 너무 예의 없게 물어보지 않은 이상. 근데 영업사원 분들은 그런 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남자분들 특히 네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그냥 기술 없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 유지가 얼만큼 되고 저렇게 하면 더 좋고 이런 거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제품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요철 없이 올라가는 그런 글리터들이에요. 정말 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큐어를 할게요. 지금 저희 구입하신 원장님 중에 이걸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원장님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지금 찍습니다. 자, 그런 다음 베이직 실 혹은 필소굿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베이직실을 사용을 했으면 아무래도 양을 조금 더 많이. 왜냐면 이 필름 글리터 위에 얘네가 씌워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미끄럽죠, 위에가. 그러니까 좀더 양을 많이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큐어 바로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 한번더 올릴게요. 베이직실이 진짜 얇은데 되게 빨리, 엄청 빨리 큐어가 되니까 샵에서는 사용하시기에 진짜 너무 괜찮아요. 베이직실은 꾸준히 이제 나가는 제품이 아예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꺼진 부분은 이렇게 통통통통 눌러주기만 하면 얘가 그냥 자기 혼자 셀프 레벨링 해버리니까 쉽게 그냥 마무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탑으로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얘가 광택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베이직실 그냥 바르고 바로 닦아버리시는, 큐어 한 1분 정도 해주시고 닦아버리시는 원장님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탑으로 아예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아예 하드젤로 강도가 높이 나와 있는 것보단 조금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탑젤을, 하드노 나이프 탑 젤을 바릅니다. 이렇게 하고 큐어 한번 할게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컬러 원톤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냥 포인트 한두 개 해주고 진짜 손님한테 받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얘가 진짜 그냥 이렇게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너무 틀린데 포인트 주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젤 코코 101번 같은 경우에는 코코 글리터 젤? 그거는 이제 단종이 돼서 안 나오지만 101번은 저희가 수량이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미러볼 같은 느낌도 들고, 그죠? 되게 다이나믹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문의 주시는 분 너무 많아요.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원장님들의 사업에 항상 다이아미로 제품으로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해주세요.